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뒤트임 효과가 좋을 사람과 안 좋을 사람을 구분하는 거에 대한 나름 의미 있는 포스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가 좋을 사람, 나쁠 사람 구분하는 게 의사의 아주 중요한 또는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 상담을 받기 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미리 좀 공부를 해오고 정보가 쌓여있는 상태로 오시면 저희가 의사소통이 또 아주 쉽겠죠. 제가 좋아하는 이제 텐 스마일이라고 하는 디지털 쌍꺼풀 수술 책이 있습니다. 제일 심플한 책인데 외양각 성형수술 파트를 좀 참고를 해서 같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앞트임하고 뒤트임의 차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셨던 게 있어요. 여기서 뭐 핵심만 좀 얘기해 주시죠, 원장님. 핵심은 우리 눈에 모양이 있으면 피부의 틈으로 결국 안구가 보이는 건데, 흰자위가 보이는 건데, 앞트임은 덮여 있는 피부를 제거하는 거라서 트여 있는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고 가려져 있던 눈을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뒤트임이나 밑트임은 가려져 있던 게 아니고 이 피부의 틈을 정말 모양을 바꾸어서 눈을 크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밑트임은 이제 덮여 있는 커튼을 걷어내는 네. 거고, 뒤트임이나 밑트임은 틀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네. 윤곽트임과 네. 윤곽트임 플러스에 대해서 또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곽트임이랑 윤곽트임 플러스가 어떤 시술의 조합인가요? 흔히 말씀하시는 뒤트임하고 오늘 방송할 포스팅에도 나오지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수술이라서 용어 자체도 정확한 통일을 보고 있지 못한 수술인데, 뒤트임과 눈꼬리 내림, 밑트임, 그러니까 눈 뒤쪽 외안각 쪽에서 할수 있는 모든 수술의 통합을 하나로 이제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뒤트임과 눈꼬리 내림은 외안각이 뒤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예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트임은 아래 눈꺼풀의 일정 지점이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거를 밑트임이라고 하고, 가장 널리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 전부 다 합쳐서 뒤트임과 눈꼬리 내림 그리고 밑트임, 이렇게 모든 것을 다한 것을 이제 윤곽 트임 플러스다, 이렇게 저희도 이제 새로운 용어를 만든 거죠. 윤곽 트임은 뒤트임 플러스 눈꼬리 내리기고, 네. 거기에 윤곽 트임 플러스는 밑트임까지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조차도 아직까지 정확히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진 않아서 부정하는 선생님들도 많으니까. 네,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저때 저 포스팅을 할 때는 지금 나와 있는 성형외과 교과서를 기준으로 단어 선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이렇게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시술 전후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트임의 효과. 네. 눈 꼬리가 시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크고 세련되어 보이게 됐습니다. 또요 눈이 뒤트임이 되니까 네. 뭔가 시원해지는. 그래서 결과가 좋을 사람, 나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트임을 하는 세 가지 이유와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해주시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역시 눈꼬리가 짧고 답답하다, 이제 답답하다는 건 느낌이고, 결국 이제 눈의 가로 길이가 짧아 보인다, 이런 경우. 그다음에 좌우 가로폭이 짧을 때. 네. 그다음에 눈꼬리의 위치가 이제 올라가 있는 경우, 동양인들이 이제 흔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눈이 크지만 또 비율상 상아폭에 비해서 좌우 길이가 좀 짧은 경우. 특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하고 나면 정말 이제 뭔가 눈이 컸는데 2% 부족한 걸탁 채워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좀 뒤로 시원해지면서 네.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세련돼 보이고 네. 더 나아가서는 광대도 작아 보이는. 네, 이제 예상되는 결과 네 번째는 이제 광대가 좀 축소되어 보이는.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그렇다고 뒤트임을 아무나 막 하는 게 좋겠느냐. 선택을 잘 해서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뒤트임을 우리가 외래에서 진료를 하고 권할 때 효과가 좋을 사람들은 아까 효과가 있을 거를 거꾸로 유추해서 보면 되겠네요. 네. 어떤 사람들이 효과가 좋을까요? 눈의 가로폭이 좀 짧으신 분, 네. 그 다음에 외양각이 좀 넓고 피부가 얇아야 됩니다. 피부가 네. 두꺼우면 힘껏 이렇게 해놔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트임은 커튼을 그냥 벗는 거지만 이제 뒤트임은 창틀을 이렇게 크게 해놓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두껍고 탄력이 있으신 분들은, 흔히 왜 뒤트임 붓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현상이 다른 분보다 좀 많기 때문에 피부가 얇은 분이 효과가 좋습니다. 안구가 살짝 이제 돌출해 있는 경우에 트임의 효과가 똑같이 텄을 때도 더 눈이 이렇게 개방감
보람이 있고 네.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상담하면서 뒤트임을 권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또 좋을 사람의 반대겠죠? 반대입니다. 네. 예. 비율이 눈이 더 이렇게 위아래로 좀 커졌으면 좋겠는데 눈을 크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가로폭이 기신데 더 크게 하시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말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네. 눈이 이렇게 졸려 보이는 인상을 주는 거죠.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외양각이 좁은 경우 앞에 설명드렸지만 외양각이 피부가 너무 두꺼운 경우에는 사실 수술을 해도 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경우가 되겠고 안구가 들어간 타입 똑같은 길이를 텄을 때 개방감이나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적고 그 다음에 안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자칫하면 결막이 안구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안구가 들어간 타입에서도 주의 깊게 수술을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들어가 있는 분들은 딱 텄을 때 이렇게 붕 떠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또 비절개로 복원을 이렇게 몇 분 해드렸었습니다. 네. 그런 분들 딱 만져보면 뼈가 앞쪽으로 네. 이렇게 나와서 안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수술이 네. 부족한 게 아니고 수술은 충분히 텄으나 결막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뒤트임을 하고 나서 생기는 부작용 같은 것도 저희가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고 짜잘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수술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있고 시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도 있고 하니까 같이 연결해서 봐주시면 좋겠고 뒤트임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란의 여지가 좀 있지만 눈 성형의 이제 부수적인 수술에서 무리하지 않으면 아주 좋은 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배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중간에서 어느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눈꼬리가 이제 올라가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뒤트임하면서 눈꼬리 내리기 수술 잘 활용하면 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좌우폭이 이제 짧은 눈에서는 다른 수술이 또 대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데 적정 지점을 잘 찾아가고 있는 근데 이제 이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어디서 결론이 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각 병원마다 자기네 병원에서 적정한 수준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리하지 않고 효과 좋을 사람을 잘 골라서 하는 네. 게 뒤트임 효과에 대한 논란을 종결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들어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